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런 게 있었구나. 어디서 본거 같긴 했었는데 뭔지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됐네요. 제가 첫 번째만 아니면 됐습니다. 아, 그게 더안 좋은 건가? Hi everyone, sorry. Came on the wrong account. 그럼 스태프가 비앱한다고 나와요? 땡큐. It's a nice hat. 선우는 엄청 오래 했어. 그렇구나. 선우는 댓글 바로바로 안 읽구나. 짜잔. 제가 최근에 산 배구공입니다. 왜냐면 저 요즘에 멤버들은 쉬는 시간에 축구공으로 많이 이제 뭐 게임도 하고 뭐 서로 커피 내기할 때도 있는데 저는 축구에 자신감이 없어서 배구로 스트레스를 풉니다. 아니면 쉬어요. 그래서 멤버들이랑 할 때도 있는데 저는 벽이랑 하는 게더 편해요. 왜냐면 벽이 더 잘하거든요. 벽이랑 하면 제자리에서 할수 있는데 멤버들이랑 하면 제가 움직이게 돼요. 멤버들이 저한테 못 주니까 네, 벽이 나요. 배구 하시는 분들은 뭔지 알 거예요. 친구들이랑 할 때. So I bought this just to play during time off. And I play with the wall because the wall plays better than the members. 좀 이따가 기회 되면 연습실 가서 이거 몇번 칠게요. 배구공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요. 왜 벽이 나은지 알려줄게요. 아무튼 오늘도 역시 음악 추천하러 왔습니다. 아이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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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음악 추천하러 왔는데 워낙 유명한 곡들도 있어서 알겠지만 그래도 같이 들어봅시다. 이번 곡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에드 시런님의 새로운 곡이죠. 뭐 이제 새롭진 않지만 한달 정도 됐는데 Afterglow라는 노래입니다. 소리 너무 크면 알려주세요. 그쵸, 한달 됐으면. 근데 저는 처음 추천하는 거니까. Yes, it's very dark. I turned the lights off. Because it's night time. 제이콥 플레이리스트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뭔가 저는 이런 느낌이 거의 대부분의 플레이리스트일 것 같아. 좀 얌전하고 차에서 눈 감고 들을 때 되게 상상하게 하는 그 말이 되나? 그런 노래들이 좋아요.
아직 먹었어? 저는 먹었죠. 저는 짜장 볶음면 먹었어요. 여러분 뭐 먹었어요? What do you guys have to eat? 빵 먹었어요? 빵만 먹었어요? 지금 11시인데요. 'Have you heard Sam Kim's newest cover on YouTube? Is it John Mayer? If so, yes, I have. I do not know how he plays the guitar while singing, like plucking the guitar like that. I can't do that. To the afterglow. 족발 먹었어요. 오, 콜라겐? 좋아요, 피부. To the afterglow. 자, 다음 곡은 요즘에 되게 유명한 곡이죠. 이제 뭐 틱톡에서도 되게 많은 분들이 하고 있고 이제 팬분들이 많이 추천하는 곡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거는 Driver's License, 면허증, Olivia Rodrigo 하고 또 커버하신 분도 있는데 그것도 들려드리고 싶어요. 너무 제가 좋아하는 가수여서 일단은 원곡. Got my driver's license last week, just like we always talked about. 'Cause you were so excited for me to finally drive up to your house. But the day I drove through the suburbs, crying 'cause you weren't around. 생일 축하해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나도 영어 잘하고 싶구나. 코비 부럽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 노래? Driver's License. 에이, 댓글이 안 올라가. 대구공 정보 증명. 사실 저 그냥 온라인에서 아무거나 산 거여서 이게 브랜드인지는 모르겠네요. 'Realized she was in High School Musical 2. Was it a remake? 'Cause I still fucking love the pain. I think it was a remake or a different version of High School Musical. Different generation, I guess. 잠시만.
있어요. 잠시만요. 여러분, 지금 런원 보는 사람은 있어요? 저만 아니길. Alright, is anyone watching Run On? The drama? 나 오, 혼자는 아니군. 오, okay. There's a few of you. 이제 어, 어제 맞아요. 더비가 나왔더라고요. 7위? 그 실검 봤어요. 에릭이 보면서 갑자기 저한테 형 롬론에 더비 나왔어요. 보여줄게요 했는데 늦게 알게 됐어요. 그거를 사진 저한테 보내서 아 이게 더비 나온 거였구나. 그리고 아마 누가 그랬는데 A2G가 있어서 저희 A2 보이지인 줄 알고 근데 그게 드라마 안에 있는 아이돌 그룹이죠? 아토즈. 그래도 감사하죠. 더비 이름을 그렇게 넣어준 게. 그래서 다음 곡은 그 말 왜 꺼냈다면 다음 곡은 사실 저 런온 OST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우선순위가 제일 좋지만 그래도 되게 좋은 곡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거는 Sorry 신용재 선배님이랑 김원주 선배님 노래 되게 좋더라고요. 우선순위도 들을까요? 전 좋아요. 그 노래는 It's called Sorry. Run on OST. 재밌어? 저는 재밌게 보고 있어요. 뭔가 뭐 운동도 들어가 있고 뭐 이게
되게 계속 보게 돼요. 근데 저는 원래 드라마 시작하면 끝까지 보게 되는 케이스여서 처음에는 OST 언제 나올까 나올까 보다가 이제 그 후에는 그냥 보게 되더라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추천하고 계셔서 추천곡들도 몇 개 한번 찾아볼게요. 되게 설레는 곡이죠? 다음 곡은 그냥 갑자기 찾게 된 곡인 그냥 목록에 있길래 한번 눌러봤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Before You Exit Clouds 구름. 좋죠. 되게 이것도 얌전하고 딱 차기 전에 듣기 좋은 거. 저희가 두 번째 듣고 있는 거예요. 딱 처음에 들었을 때 아 이거 추천해줘야 되겠다 해서 넣습니다. 'Will you be my volleyball buddy? Sure, if you're better than our practice wall, I will hold tryouts. 배구 아니면 농구 어렵네요. 사실 배구는 체조로 한지 너무 오래돼서 솔직히 배구 더 해보고 싶어요. 농구를 더 좋아하지만 농구는 그래도 틈틈이 할 수 있는 스포츠여서
저는 배구가 더 하고 싶어요. 그냥 배구는 아무는 제대로 게임을 그냥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배구 어디서 하는지 한국에서. 근데 어느 중학교에서 주말 때 빌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번 갔었죠. 근데 외국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재밌게 놀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농구도 주연이랑 그렇게 몇 번 했어요. 그냥 쉬는 날에 하고 있는 그런 커뮤니티 찾아서 농구 하러 갔었어요. 아 맞다, 저랑 주현이는 이제 그 농구 그거 있었잖아요, 핸섬 타이거즈. 그래서 그 전날 찾아갔어요. 커뮤니티 농구 좀 너무 오랜만에 하는 것보다 그래도 몸 풀고 좀 해보고 다음날 가는 게 어떨까 해서 갔는데, 다음날 완전 온몸에 알배기였죠. 오랜만에 농구했으니까. 그래도 그것도 열심히 해봤죠. 근데 농구한 지도 너무 오래됐어요. 날씨도 날씨고 상황도 상황이어서. 빨리 농구도 하고 싶다, 주연이랑. 다음 곡은 우선순위 안 들을 수 없죠? 괜찮아, 꼭 대답하지 않아도 수많은 사람 그 중에 난 몇 번째인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사실은 나에게 너의 우선순위 말해주고 싶었던 거야. 어색해서 반대로 물어본 거야. 이제 말해보려 해. 좋은 건 모두 너 먼저, 나보다 더 먼저. 혹시나 네가 부담될까 조심스럽게 잘해. 기분이 안 좋았는데 빌라이 보고 괜찮아졌어요. 다행이네요. 기분 풀어요. 기분 좋아야죠, 답이. 망설이지 말고 웃어줘. 좀 더 다가갈 수 있게. What song is this? You're asking what song this is, Dobby? This is the boys. 현재 뉴 선우성. 있었어. It's called Priority by three of the members. 않네요. 인해서 다르게 바꿔. 맞췄던 날도 혹시 네가 할까 보아내면 내 같은 표정을 짓게. 너를 처음 본 순간부터 이미 하루는 네가 되고 시간은 날 떠밀어.
네가 가득 차 마음 위로. 빨라, 너무 빨라요. 끝이 없는 사랑. 래퍼 제이콥, yeah. 아니야, 랩은 선우랑 에릭한테 맡기게. 와요. I can sing better because of the boys. Sing for me. 이문자입니다. 랩 라인 is shaking. Yes, they are. They're shaking.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음 곡 가야죠? 곡 별로는 안 남았어요. 오늘은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옛날에 추천했던 곡들 똑같이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AJ Mitchell Like Strangers Do. 아, 곡 하나 있다. 노래 제목이요? Like Strangers Do. 한국어로 번역하면 Like Strangers Do. 모르는 사람이 뭐죠? Strangers. 나 아는데. Like Strangers.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근데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이게 뭐야? 없나봐? 낯선 사람? 이방인?
그냥 모르는 사람? 그런가 봐요. 오! 자, 다음 곡 아이유 선배님의 Celebrity 연예인. 세상에 몸살이 꾸준하게 커버린 걸치끄리한 사이렌 걸음걸이 옷차림 이어폰 너나 플레이리스트 막가지는 말로 넌 바래지 넓은 고개 위 환한 빛이면 룸메는 저 룸메 없습니다. 혼자 독방 씁니다. 독방이 맞나? 아. 네. 맞아요. 뭐 룸메 있는 거 단. 장점 다 있죠. 일단은 혼자 쓰니까 조심스럽게 들어가는 건 없어졌고 안 좋은 점은 혼자 쓰니까 있을 때만큼 깨끗하진 않아요. 왜냐면 혼자 쓰니까 뭐 눈치 볼 사람도 없고 같이 쓰면 뭔가 아 이 내가 깨끗이 해야 민폐 끼치지 않게 되겠지 하고 치우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도 한국 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해서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오자마자 한국 이제 숙소로 들어가서 이제 멤버들이랑 늘 섰기 때문에 처음으로 혼자 쓰게 됐어요. 예. 아무튼 다음 곡입니다. 이거는 Anthony Watts Wave. I'm floating slow.
in your skin, I got nowhere to go. Easy to hold. I've had these feelings so deep in my bones. These fears I keep fighting, you wash them away. Lose track of time, but I won't forget these days. Spend our time. How's your day? My day was good. Didn't do much today. I was waiting to turn this on. 네, 오늘은 그렇게 많은 것을 하진 않았어요. 빨리 BF 키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Jacob, help me. I'm failing classes. I don't know how I can help, but please study. Ah, 아, 근데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어제부터였나? 갑자기 추워져서 깜짝 놀랐어. 그래서 벽이한테 꼭 따뜻하게 입으라고 남기고 싶었어. 와우, very good. 사실 제가 준비한 추천곡들은 여기까지라서 더비들이 추천해주면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Please send me some songs so I can play them because I'm done with my recommendations. Oh, the song just now was Waves by Anthony Watts. Love, Dean 선배님. 어 근데 피처링 시드인데 이분이 그 Zayn 가수분이랑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 안 되지만 사랑해. 저도 사랑합니다. 곡들이네요. Fine by Taeyeon, Malibu Nights, Baby You Are. 대구공이 부럽다. 왜요? 대구공인데. 대구공이 들면 아프잖아요. 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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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비. 사실 5분 후에 공개되는 곡이 있습니다. 사실 그거 같이 듣고 싶어서 켰습니다. 그래서 같이 듣고 그거를 얘기 좀 나누려고 왔습니다. 드디어 오래 기다린 분들이 많았겠죠? 네, 옛날부터 곡 올려달라고 하셨었는데 드디어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몇 명한테는 그 다른 앱을 통해 말해도 되는 건가? 네, 아무튼 네, 유니버스 통해 얘기를 서프라이즈가 있다고 했는데 비앱이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그 곡이 서프라이즈입니다.
4분 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다 같이 듣고 이제 노래가 다 그래도 영어로 돼 있을 거라서 더비들한테도 해석을 그래도 해주고 싶었고 그거를 오늘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거를 듣고 근데 들을 때 저는 방 밖에 있을게요. 저 이런 거 잘못하거든요. 제 거라서. 그래서 더비가 듣고 제가 들어올게요. Okay, so a song is releasing in 3 minutes on SoundCloud. Finally, it's my first song I'm sharing with you guys. Full. Of course, I did snippets here and there since my debut, and you guys are asking for a full song, and it's finally coming out. It is all in English, cause you know, I do speak Korean and English both, but English is still more comfortable for me to share my feelings and what, you know, what I want to portray is easier in English. So it is in English. The lyrics will be up, but I'll also explain the process and everything that went into it. So yeah, that's kind of why I came today. That this is a surprise. Hopefully it's a song that you guys enjoy. Yeah, just like the songs I like listening to, it's pretty, it's one of those kind of songs. Yeah. Woo. 2분 나왔습니다. 2 minutes. 사실 저는 6시에 공개될 줄 알고 이 시간에 키려고 한 거였어요. 얘기도 하고 이미 들은 상태에서 근데 12시에 나온다고 해서 그럼 같이 듣고 하는 것도 좋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듣고 싶으면 여기로 들어도 되고 또 화질 좋게 듣고 싶으면 듣고 오셔도 돼요. 사운드 클라우드 1분 남았으니까 If you guys wanna listen to it good quality you can Go listen to it in a minute and then come back. I'm also gonna play it here, so. Yeah. 아니면 이거 듣고 나중에 제대로 들어도 되고요. Oh! Woo!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꾸준히 많이 많이 찾아오겠습니다. 아직이야. 59분. 그만큼 12시인데 나온 거야? 무서워. 나왔어요. 내가 1등도 아니네 내가. 와. 틉니다. 예쁘게 들어 주세요. 저 아무 말 안 할게요.
곡입니다. 하트 감사해요. 네, I belong이라는 노래인데 한국어로 해석하면 속해 있다? 속해 있다라는 뜻인데 그게 100% 제가 표현하고 싶은 해석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뭔가 힐링이 될 수 있는 곡을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제 얘기도 들어가 있고 친구들 관점에서 쓴 것도 있기도 하고 이제 더비들 편지 읽으면 뭔가 거기서도 좀 가사가 생각나서 쓴 것도 있고 그래서 벌스 이쯤에서는 좀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게 힘든 것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나를 행복하게 할 줄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 행복하게 해주는 게 쉽지 않고 힘들고 그럴 때가 있지만 그래서 이럴 때 좀 내가 작게 보여도 믿는 사람한테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런 곡을 만들었습니다. 네. 왜냐면 사실 사람은 힘들 때나 안 좋은 생각할 때 사실 뭐라 해야 되지? 그래서 그 상태에서 선택을 하는 것들이 사실 그 생각들 때문에 꼬일 수도 있고 아니면 후회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친구 아니면 가족 아니 누구나 한테 가서 뭔가 그렇게 푸는 것도 되게 좋을 거라는 얘기를 넣었는데 네 그리고 사실 괜찮지 않은 게 뭐 창피한 일도 아니고 뭐 약하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뭐 힘들 때 그냥 힘들다고 말하는 게 네 뭐 창피한 거 없죠 다 그런 거 겪고 그래서 더비도 여러분들도 힘들 때 혼자서 사실 저도 포함이죠 저도 그런 성격이라 힘들 때나 길을 잃었을 때 다른 사람한테 기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자리가 맞고 잘하고 있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위로가 됐으면 하는 노래입니다. Yes, so I explained it in Korean and the lyrics are here. I don't know if it's on the phone app, but it is on the desktop version. It's pretty much, it has my side of the story, my friend's side of the stories, and a lot of the messages you guys leave on Bandcafe saying you guys are having a hard time. So I kind of put all that together, whoops. And yeah, so the lyrics may seem negative at first, but I actually wanted to put in a positive meaning to it. Pretty much in the chorus and the bridge. Chorus is kind of, even if it might make me feel small, I want someone to know
that I'm having a hard time, that, you know, because it's better than feeling alone and dealing with it yourself. So hopefully this can be an encouragement to all of you guys. And just remember why you do what you do. Remember the people that love you and that you love, and that, yeah. And I will do the same. I'm just hoping the songs I make is encouraging to people. So that is what I will continue to do. Of course, I'll make fun songs here and there, but yeah. Woo! 제 곡입니다. 제 곡이 나왔습니다. 예. 이제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시간 되실 때 이어폰 꽂고 한번 제대로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이죠. 많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aling song. Yes, I hope it is. 감사합니다. 맞아요. 오늘만큼은 일어날 때 노래 이걸로 시작해 주세요. 예. 더워. 갑자기 더워. Wish I could be worrying about the small things, thinking they're the worst. 벌쯤 아니에요.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댓글만 읽고 있어요. 파이팅. 한 번 더 듣자. 괜찮아요? Is it okay if I listen to one more time? 그러면 오늘은 이거 한 번 더 듣고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비들도 제대로 들었으면 좋겠고 저도 한번 제대로 들어보게. 이거 엥? 어우, 데이식 선배님이 나오네. 오케이. 자, 이거 듣고 그럼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찾아올게요. I got too much time for nothing, but no time to just stay calm. For some reason I'm always just thinking.
사랑했어요 더비 고마워요 사랑해요 Thank you guys Hope you like the song I will be back 고마워요 더비 잘 자요 Bye bye 고마워요 Bye